저는 선을 살레 정원의 가드너 영옥입니다. 제가 7번째, 밑으로 7번째, 8번째, 9번째. 넘버 9입니다. 위로 오빠 넷, 언니 둘이 있습니다. 살레 정원이라고 지었는데요. 그 살레는 우리 이제 제주어로 과거에 찬장을 얘기했잖아요. 또 보물 창고였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숲과 오름으로 둘러싸인 중산간 마을. 나무에 도통 손을 대지 않는 영미 씨가 매 실나무와 씨름 중인데요. 꺾어져가지고 안 자르고 싶은데 저는 가급적이면. 근데 꺾어져가지고 야인은 이제 나중에 열매 달면 나무 자체가 부러져요. 나무를 위해서지만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디 여기 좀 놔뒀다가 나중에 활용도 있을 때 써야죠. 언니 영옥 씨도 화단에서 구슬땀을 흘리는데요. 부지런히 베고 있는 건 잡초가 아니라 애기 범부채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 애기 범부채 꽃 피어가지고 이미 졌잖아요. 그럼 잘라줘야. 그냥 깨끗하게 시원하게 이것만 생각하고 있지. 저하고는 조금 취지가 안 맞습니다. 얼마나 시원하네. 그러니까 시원은 하죠. 근데 그 속에 죽은 생물을 생각하면 죽은 식물을 생각하면 저는 가슴이 조금 아픕니다, 사실. 네, 이 바로 밑에 동생은 나하고 라이벌 관계예요. 여기는 하여튼 좀 너무 자연스러운 걸 많이 추구하죠. 그리고 이렇게 환경 쪽에 있는 공직자 생활을 했고, 또 근데 저는 또 이 자로 잰 듯이 반듯한 이런 그런 직장에서 이제 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게 몸에 많이 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리하고 정비하고 좀 이렇게 옆에 좀 불거져 나온 것들을 못 참아 해서 이럴 때마다 우리 또 막내는 예, 좀 조율을 잘 합니다. 요건 요렇고 저건 이렇기 때문에 서로 양보해라. 이런 성향이 다 다르죠. 자기 고집대로 삽니다. 그래도. 들어오세요. 그럼 언니 영옥 씨가 고집대로 가꾼 꽃밭으로 먼저 가볼까요? 여기는 한 110평 정도 되거든요. 저희 이제 자매가 9남매거든요. 부모님에서 11분이 되는데 이 화단 하단 하나마다 그 가족의 이름 따라 특성에 맞게 꾸며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돌을 두른 11개의 작은 화단이 옹기종기 모여있는데요. 크기며 모양이 제각각 다릅니다. 화단마다 주인공이 정해져 있는데요. 부모님과 사남 오녀인 아홉 형제자매. 식구 수대로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제 거예요. 이 많은 110평 중에서도 그래도 제가 잘 꾸며보려고 하는 게 예, 여기인데, 여기 지금 피어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영미야, 범꼬리? 범의 꼬리. 범의 꼬리. 이름, 범의 꼬리인데, 지금 보라색으로 피고 있는데, 이 주변이 전부 보라색으로 피게 됩니다. 너무 예뻐요. 여기는 언니들. 언니들은 좀 화려하게. 예, 앞으로도 언니, 여기 두 분 건데, 예, 언니들도 나이도 많으시고 좀 어렵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꽃밭만큼은 좀 화려하게 꾸며주고 싶어요. 색색의 꽃들이 풍성한데요.
언니들을 위하는 다정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맘때면 어머니의 꽃밭에 흐드러지게 피는 꽃이 있는데요. 나비 바늘꽃으로 불리는 가오라입니다. 이거는 바늘꽃 종류의 하나입니다. 이제 나비, 이 이파리가 꼭 나비처럼 생겨져서 나비 바늘꽃. 이렇게 보면 나비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나비. 날개 네 개. 작년에 되게 추웠거든요. 근데 정말 그 밑에 거의 뿌리가 조금밖에 안 남았었는데 그 잉고의 시간을 견디고 봄부터 잎사귀가 나더니 이렇게 또 아름답게 꽃을 피웠습니다. 꼭 우리 어머니 같아요. 바로 곁엔 아버지를 위한 화단이 있는데요. 그립고 고마운 마음을 담아 가장 크게 지었습니다. 항상 우리 구남매 뒤에서 잘 뒷받침해 주시고 뒤 든든히 받쳐주시고 이래서 제일 뒤편에 이렇게 큰 화단으로 아버지 화단을 만들었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뒤에서 우리를 이렇게 그 진짜 어렵고 궁핍한 그런 삶에서도 잘 우리 키워주고 잘 받쳐줬다는 그런 의미로 뒤쪽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이 약간 그 좀 남성 중심 그런 조직 사회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살아남는 게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겉으로는 표현을 안 했지만 힘들었던가 봐요. 제가 그 3년 전에 경북 고령이라는 경찰서에 근무를 할 때 아침마다 혹은 또 주말마다 그 동네를 이렇게 산책하고 돌아보는데 꽃들도 많고 또 정원 가꾸는 분들도 많고 그런 거를 보면서 약간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아,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가족이 또는 이제 제 스스로 좀 그 행복해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려오자마자 우리 동생한테 아니 제가 사실은 이 주변을 막 찾고 있는데 그걸 보다 못해가지고 동생의 이 바늘 저한테 떼줬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론 분명히 언니는 이 언니한테 이 앞에를 그렇게 자연을 벗자마 하고 싶어하니 좋다 이 마당을 써라 꽃밭을 마음대로 꾸며보세요 라고 제안을 했던 것 뿐이지 사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팔려고도 안 했어요. 이 언니는 그냥 가져있는 건데요. 근데 굳고 사시겠다고 해서 반 강제로 팔린 거죠. 막내 영아 씨는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예쁜 꽃보다 맛있는 채소를 더 좋아해서인데요. 알뜰살뜰하게 계절마다 다양한 먹을거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잠깐만 하나 더 뽑아봐야겠어요. 아, 마찬가지네요. 자, 이런 겁니다. 때론 기대와 다른 녀석이 나오기도 하죠. 아, 다시 한번 뽑아볼게요. 왜냐하면 이쪽에 거는 모종일 때 이쪽으로 옮겨놔서 그래요. 이쪽. 아, 조금 낫네. 무슨 문제야? 내가 먹을 건데. 저희 언니들은 잘 안 먹어요. 맛있네. 맛은 그대로 있어. 맛은 그냥 가나 보네. 좋다. 두 언니는 좀 저기 실용적이지가 못해요. 실용적이지가 못해. 저기 그 꽃밭 주인은 이제 꽃에만 관심 갖죠. 몸 바쳐, 마음 바쳐, 그리고 약간의 이제 돈 바쳐서 이제 모종을 사거나 씨를 뿌리거나 수확을 하는데 또 다른 저 카페 주인 언니는
일단은 한번 심어 놓으면 이제 거의 방치 수준으로 해서 그냥 바라보기만 하거든요. 이제 뭐를 이제 야채를 심더라도 수확물이 없게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는 이 얘는 좀 그랬지만 거의 다 수확을 보는 편입니다. 정원을 둘러싸고 있는 나무들을 돌보는 건 영미 씨입니다. 여기에 아주 그 자랑스러울 나무가 몇 개 있는데 제가 그거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나무인데요. 제가 추정컨대 한 150년은 되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제주도 이 나무는 참꽃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꽃이 정말 아름다워요. 예, 그 참진달래라고 해서 참꽃이라고 하는데 제가 제주도 전 지역을 다녀봤을 때 이렇게 큰 나무는 이것이 아닐까, 이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봄이면 이렇게 붉은 꽃을 한가득 피우는데요. 정말 자랑하실 만하네요. 네, 저 소개할 나무는 이 나무인데 이게 붓순나무라고 합니다. 제주도 특산식물이고 산림청에서는 희귀식물로 이제 보존할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나무인데 열매 모양으로 볼 때는 중국에서 나오는 그 팔각나무하고 유사하게 생겼다라고 얘기해서 팔각나무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씨를 약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 씨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팔각의 씨앗이 이렇게 생겼는데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열매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제 씨앗이 나오는 거죠. 지금 붓순나무에 이거는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 오용해가지고 이제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종류이기는 해요. 자연 발화해서 올라온 거라서 계속 예 아끼고 있습니다. 비자나무인데요. 이것도 수령이 꽤 오래됐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한 150년. 이 비자나무는 암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숫꽃, 순나무, 이게 숫꽃만 피는 순나무이고, 이 반경, 제가 알기로는 한 100m 반경 내에 암꽃이 있어야, 암나무가 있어야, 예, 그 수정을 해서 암나무에 그 열매를 맺는 걸로 있는데, 여기 한 50m 전방에 그 암꽃나무, 암나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순나무를 봤으니까 암나무도 한번 보실까요? 어? 50m. 이게 비자나무의 암나무입니다. 보이십니까? 열매들이 그냥 주렁주렁 걸려있는 거. 네. 이렇게. 아, 열매를 맺으면 암나무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마침 재밌는 이렇게. 걸 발견했습니다. 예. 여기 닭뼈 같잖아요, 이렇게. 진짜 그렇네. 진짜 닭뼈 많이. 닭뼈 같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알고 있는 비자림 가서 그 다 비자림이잖아요. 그 밑에 가서 보면 얘네가 수피가 다 벗겨져 가서 하얀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가보면 닭다리인 줄 알고. 네, 닭 먹다가 뼈 내부둥 간 줄 알고. 근데 그거 다 사실은 비자나무의 그 마디마디 잘려서 이렇게 떨어진 것들이죠. 그렇게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식물학자의 수준. 아니, 학자까지는 아닙니다. 새 자매의 정원은 이웃들에게도 인기가 좋은데요. 우초. 건너집에 우초하고 사시는 엄성네 할머니도 단골 손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넘버, 숫자, 9. 응? 예. 구가 뭐게? 내가 아홉 번째잖아. 이게 아홉 번째라는 뜻이야. 이 언니가 이게 내 정원이래. 저는 영미 거고. 영미 거. 우리 집에 영자 돌림이잖아. 예. 가족을 품은 작지만 특별한 정원. 세 자매의 정원에선 꽃처럼 고운 마음이 몽글몽글 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 아니 냄새 맡고 있지. 근데 어머니 냄새가 안 난다. 오 이거 좋은데 이거. 아니 본인이 좀 앉으시고요. 거기 걔를 올려줘봐. 그렇지. 우리 어머니와 함께합니다.